남자 신인 가수 정태춘.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 대박이 났죠. 책을 수백 권 수천 권 읽지 않았으면 이런 글들이 안 나올 텐데. 산문 같은 가사를 쓰는 사람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누굴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떠나가는 배가 나오고 북한강에서 음반이 나오면서 자기 색깔을 확실하게 가진 비판적 포크 작가로서 직설적인 표현, 강력한 단어들, 거침없는 어떤 분노들, 새로운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지. 나한테 준비되어 있었던 길이라고 생각해요. 기악곡 음반으로서는 정말 최초로 LP 음반을 제대로 찍었고요. 가수 정태춘 씨는 이런 사전 심의 제도가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심의가 아니라 검열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정태춘 선배님 같은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음악을 떠나겠다고 한 이 사회가 진지한 예술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 오랫동안 계속 사유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정태춘이라는 사람과 그 노래를.